안녕하세요, 려동입니다. 저희가 요 최근에 이사하고 뭐 이런다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잖아요. 이제 조금 마무리가 돼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.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개업 화환들이 온 것들이 이제 있고요. 매장 내부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늘 조립한 것들이 이제 택배 나갈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이제 택배가 나가면 이쪽에다가 컴퓨터 책상을 하나 놓고 PC를 하나 DP를 해서 뭐 한 80만원대 90만원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는 가격대에 PC를 하나 DP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조립대로 쫙 깔아야 되는데 이 같은 놈하고 책상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? 이 거리는 왜 안 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거리가 와야 뭐 저희가 진열을 좀 할 텐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TV랑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다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제 책상, 여기는 저희 와이프 책상,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부품들 진열, 여기도 부품들 진열,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저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. 근데 저희가 인터넷을 지금 수요일 날 무조건 설치가 된다라 그래서 인터넷을 신청을 해놨는데 또 수요일 날 또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또 안 된다. 목요일 날 아침에 해주겠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기사가 뭐 보더니 저희가 못하네요. 뭐 가정용을 신청해 놨어요. 이러더라고요. 가정용을 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추천해 준거 했는데 안 된대요. 그래서 뭐 기업용인지 뭔지 뭐 그런 소상공인용 그런 인터넷을 다시 써야 된다고 다시 또 신청을 하래요. 신청을 다시 했더니 그날 또 된다고 또 기다리라 그러더니 또 안 됐어요. 그래서 결국엔 어제 3일째죠. 3일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한다는 소리가 다른 회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래요.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. 우린 지금 이틀 3일을 일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, 니네들 그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받은 거 아니냐, 그래 놓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른 인터넷을 신청하라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좀 언성 높이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 와가지고 다시 이제 부랴부랴 설치를 해주고 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은 조금 힘들어요.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자리가 뭐 책상도 안 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영상도 좀 자주자주 올려 드릴 거고요. 이쪽에는 지금 빈 공간이 있잖아요. 요 빈 공간 쪽은 저희가 손님 상담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. 이쪽에다 상담 테이블을 하나 놓을 거고, 그리고 이 부품들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도대체. 주문한 지가 언젠데 이제 환장하겠어요 지금. 일단 저쪽에 뭐 파워랑 에어캡이랑 뭐 케이스만 잔뜩 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 이사 왔으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려더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